뒷골이야. 여긴 어디지? 당신은 누구야? 하나, 둘, 셋, 야! 귀여운 꼬마 녀석. 학교 끝났다, 학교 끝났다, 학교 끝났어. 기분이 좋아버렸다. 학교 끝났다. 응? 누가 따라오는 것 같은데? 내 착각인가? 학교 끝났다, 학교 끝났다, 학교 끝. 어? 아, 꼬마야, 안녕. 아저씨 안녕하세요. 그래, 학교 갔다 오는 길이니? 네, 학교 다녀왔어요. 그래, 공부는 잘하고 있고. 근데 아저씨는 누구세요? 나 그 옆집에 옆집 사는 아저씨인데 앞으로 잘 부탁한다고. 그래요, 알겠어요. 그래, 잘 가렴. 학교 끝났다, 학교 끝났다, 학교 끝났어. 운이 좋군, 고마 녀석.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학교 끝나서 기분이 좋아버렸어. 다녀왔어요. 학교 끝나서 기분이 좋아버렸어. 아유, 청소를 해도 해도 끝이 없네. 리 언니? 다녀왔습니다. 그래. 아, 엄마는 청소해야 돼가지고 2층 좀 올라갈게. 에이, 잘 놀고 있어. 너는 아? 사실 이런 얘기 꺼내면 좀 그렇지만. 아, 그러면 말하지 마. 그럴까? 요리루, 내 말 좀 들어봐. 뭔데? 사실 나한테 극성 팬이 생긴 것 같아. 그렇구나. 사실 며칠째 누가 나를 따르는 것 같아. 근데 막상 돌아보면 아무도 없다. 나 지금 TV 봐야 되니까 조용히 하고 있어. 말 같지도 않으셔. 역시 말이 안 통하는 짬뽕이야. 엄마한테 가서 말해야겠다. 아유, 집에 이게 뭐야? 이 잡동사니가. 아유, 냄새. 아유. 엄마. 사실 요 며칠째 누가 날 쫓아다니는 것 같아. 리아야. 뭐? 엄마 지금 청소하고 있잖아. 시끄럽게 하지 말고 나가. 나가. 아유. 네, 이것도 청소를. 아유, 청소가 제일 짜증난다니까. 아유. 엄마, 아니 내 말 좀 들어보라니까. 아이, 리아야, 나가 있어. 야, 진짜 별일 아니겠지? 나만의 착각인가? 별일 아니겠지 뭐. 그냥 낮잠이나 자야겠다. 리아야. 응? 아이, 자지 말고. 엄마 심부름 좀 갔다 와. 심부름? 네, 오늘 저녁에 된장찌개 먹으려고 하는데 된장찌개에 두부가 없잖니. 두부가 없는 된장찌개가 말이 되니? 그러니까 두부 좀 사와. 아니, 요르르 가면 되잖아. 아니, 요르르는 어제 갔다 왔어. 그러니까 오늘은 리아 차례야. 갔다 와, 알았지? 네. 그래, 얼른 갔다 와. 된장찌개 먹게. 아, 다녀오겠습니다. 이런 날 혼자 가는 건 좀 그런걸. 착각이겠지.
괜히 오싹하단 말이야. 이제 슬슬 계획을 실행에 옮길 때고. 안녕히 계세요. 저는 두부랑 감자도 사치러 집에 가서 감자로 감자 쫙을 해달라고 해야지요. 맛있어. 슬슬해. 아! 뒷골이야. 여긴 어디지? 당신은 누구야? 며칠 동안 따라온 게 바로 당신이었구만. 도대체 저한테 뭐라는 게 뭐예요?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죠? 아유, 설거지 다 했다. 아, 근데 곧 있으면 여보도 퇴근할 시간인데 리아는 심부름 보낸 지가 언젠데 아직도 안 와? 무슨 일 난 건 아니겠지? 좋아요, 구독하기, 꾸벅.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리아야, 나한테 했던 짓은 기억을 못하나 봐? 이 목소리는 아빠? 아이고, 오늘 토요일인데 여보 뭐하게? 아, 글쎄요. 뭐 그냥 청소나 하고 밥이나 먹고 밥이나 하고. 어, 문자가 왔네. 뭐지? 귀하는 소액 결제. 이렇게 많은 돈을 썼다고? 아, 여보. 우리 리아가 또 핸드폰으로 뭘 결제했나 봐요. 그래. 그냥 아야, 그럼 혼나야지. 김이야! 빨리 나와! 어? 너 빨리 엄마한테 사실대로 말해. 엄마한테 잘못한 거 있어? 잘못했어. 그래! 너 잘못했어! 어? 이 휴대폰 요금이 30만원이 뭐야? 30만원이? 응? 너 안되겠다. 오늘 해초리 열대야. 다음부터 절대 몰래 엄마 폰으로 연질하지 않을게요. 이 말을 하면은 듣지도 않고. 아이, 빨리 종아리 걷어. 엄마 진정하세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사실은 아빠에게 비밀 있는데 들어보실래요? 아빠한테 비밀이 있다고? 그 대신 저를 용서해주고 아빠한테는 제가 말했다고 절대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비밀 보장. 아니 뭐길래 그러지? 아니 뭔데 그래? 에이, 저번에 아빠가 회사에서 보너스로 100만 원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걸로 골프채를 샀대요. 아빠가 알게 되면 저를 혼내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엄마 하나가 저를 꼭 지켜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건 걱정 말아라, 리하야. 이 양반이, 아우, 뒷골이야! 어! 넌 죽었어! 여보! 아! 뭐, 리아가 말했다고? 아! 여보! 여보, 이러지 마! 아! Sorry, Dad. 그래, 나다 리아야. 그래, 아빠야. 내가 너를 속이기 위해서 놀이공원에서 이 탈을 쓰고 왔지. 훌러덩? 어떻게? 남자끼리 의리가 있다면서 서로 비밀을 보장해준다면서? 어떻게 아빠가 골프채를 산걸 말할 수가 있어! 아빠 진정해요. 넌 몰래 엄마한테 현질하면서 아빠는 못하는 거야!
진정해요. 그런 건 없어. 이제 널 지켜줄 엄마는 없다. 어떻게 그런 말을? 어떻게 어떻게 아빠를 네가 살기 위해서 팔 수가 있니? 배신자야.